비슬라는 서울의 근거에서 서브컬처라는 틀에 맞춰 너무 진지해 씨. 피카소도 소개 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스입니다. 비슬라 매거진의 에디터 홍성민입니다. 저희가 이제 두 명이 모여서 평소에 들어본 적 거의 없는 음악들을 리뷰하겠습니다. 성민 씨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김범수 씨의 데뷔 20주년이 됩니다. 어? 벌써? 거의 디너쇼 해야 될 그 숫자 아니에요? 20년 아니에요? 메이크 20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곡을 20개를 만들어서 내년에 앨범으로 발표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리메이크, 리메이크, 리메이크. 아, 건배사로 한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김범수 도끼. 그렇죠. 켈리 샤인. 드론 라이브예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아, 여성분들이 어, 어떤 말이 중요한 거는 이분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역시 블랙뮤직적인 소울이 있어요. 리듬 소울. 여성분들은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김범수 씨가 힙합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정상을 향한 독주를 혹시 실제로 도끼 씨가 전에 앨범을 준비할 때 김범수 씨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오, 같이 진짜? 작업을 하자고. 이번에는 김범수 씨가 오히려 요청을 해서 또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하네요. 새 문장을 던져주는데 인상적인 그 구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떨리는 심장, 입국과 심사, 얌전한 심사, 공보와 심상. 대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김범수랑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끼가 작업을 한 것 같고. 코멘트 몇 개 질문을 드리시고. 여성분들 몸집이 왜 이렇게. 이게 오히려 저는 인포인트. 도끼의 타이트한 랩과 김범수의 찰진 보컬을 넘어서는 어색한 몸집. 2018년에는 이렇게 봐야 돼. 영상 개구리다 이런 피드도 있는데 맛을 모르시는. 그렇죠, 그렇죠. 한강 이렇게 캘리포니아스러웠구나. 나는 어색한 맛이 요즘의 트렌드. 그러면은 김범수로 한번 상임식 부탁드립니다. 해볼게요, 해볼게요. 김 김밥을 싸서 범 범수님이랑 수 수요일엔 캘리로 떠나자. 왜 이렇게 덥지?